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아... 좀 네. 사주가 네. 독특해. 그러다 네. 보니까 사회에 이렇게 물이 섞여서 같이 살지 못하고 물이 기름이 돼서 이렇게 둥둥 떠가다니는 그런 기분이야. 네. 그러니까는 뭐 내 직장은 아니세요 그러면? 지금 그 분양일도 하고 내선도 하고. 내선? 내선 가리키는 거. 아 레슨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좀 독립적인 네, 사람이라서 네네. 사주 자체가 이렇게 섞이질 못하니까 네, 내 일을 해야 되고 뭐 사람들하고 사회성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그 사회 속에서 좀 나는 좀 이렇게 홀로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서 네. 그래요. 저도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외로우시겠어. 아 예예. 예. 외로우시겠어. 그리고 이렇게 봐도 좀 이렇게 집안이 네. 좀 불교 집안이던지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많이 공주를 이어가라는 그런 집안이세요. 네네. 그래서 본인도 네. 내가 절을 다니던 네. 하셔서 좀 이 그 내력을 좀 받으면서 살아가셔야 네. 좀 내 마음의 근심이 좀 덜어지고 네. 내가 하는 일이 좀 뜻하는 대로 좀 이뤄지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는 좀 변동 상황을 끼지 말아라. 네. 변동 상황을 끼면 내가 좀 다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어. 아, 네. 그러니까는 그냥 좀 계시고 하시는 거에 집착 이렇게 네. 잘 해나가시면 네. 그러면은 좀 올해 잘 넘기시면 올해 얼마 안 남았어. 네, 올해는 지금 이렇게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고 싶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본인 생각도 그러시다면 올해는 변동하시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이롭지 않아. 네. 자리 잡기까지 좀 힘들고 그러세요. 근데 짝을 좀 만나고 싶어? 네.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렇죠. 근데 짝이 네. 만나려면 여자를 많이 만나보고 그러신 분이라면 네. 아유, 뭐 어디서든지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여자가 좀 이렇게 간택을 하겠어 그러겠는데 많이 안 만나보신 것 같아. 많이 안 만나봤어요. 많이 안 만나봐서 이렇게 좀 센스가 부족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낍니다. 센스가 부족해서 네. 그래서 이 만날 수 있는 인연의 기회가 네. 좀 남들은 한 10번 오면 네. 본인은 한 번도 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절을 좀 다니셔서 인연줄을 좀 잡게 예. 하시는 게 아니면 요즘엔 절에도요 이렇게 모임 같은 게 있어요. 아 예예. 절을 그냥 다니시나요? 의미 없이? 예 그냥 자주 가는 정도. 그냥 내 그냥 예, 좋으니까 예,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니까 뭐 좋으니까. 네네. 근데 절에도요 그런 모임 같은 게 있더라고. 그렇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냥 레슨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뭐 오면은 이야기 좀 자주 하고 뭐 그 정도. 네. 거기 마음에 두신 양반이 있으셔? 아니요 없어요 지금. 지금 분양하는 쪽에는 있는데 너무 좀 세니까 세지.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여자들이 이렇게 딱 좋아가지고 간택하기에는 그러니까 호감이 가늘 수 있는 그런 네, 스타일이 아니죠. 그냥. 아니 스타일을 떠나서 네. 여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말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다고 나는 말도 하고 뭐 어떤 애정 용세도 하지만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를 하는 것 같아. 제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눈치가 없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답답하고. 예, 네, 잘 몰라요. 그래, 차라리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자들이 또 안 그래. 예, 네, 그러지. 무슨 퀴즈 내듯이. 넌센스 풀듯이. 막 그래야 돼. 저는 복잡한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싫어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해. 그 상황이. 그래서 올해 금전운하고 연애운이 좀. 금전은 못 벌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금전은 네. 계속 벌어가고, 왜냐하면 다행히.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어긋나지 않으시려고 해요. 본인 네네. 스스로가 네네. 그걸 용납이 안 돼. 네. 그래서 그거는 걱정은 안 돼. 아, 금전은, 네. 근데 짝이 좀 남들보다 기회, 남들한테는 그래도 몇 번씩 준다는데 나는 뭐 한두 번도 올까 말까니까 그게 좀
시일이 더 걸리겠다 싶어요. 근데 이대로 가지 말고, 뭐, 이렇게 소개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해보셨어? 거기는 좀 별로 믿음이 안 가서 안 했어요. 그냥 인연은 뭐, 그냥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일부러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런 거를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뭐 어플 이런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소개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본인은 어쨌거나 그런 조건은 잘 맞을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 네네. 그거는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아 거기 있어요? 올해. 거기서 준비하시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연애를 좀 책으로 좀 배워봐요. 남들 뭐 책으로도 배워서 이렇게 좀 하는데, 그리고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저는, 좀 힘을 좀 빌려줘. 저는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냥 저하고 맞는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예, 네, 힘 안 들리고. 그러지. 다 그래. 네. 운명적인 상대를 누구나 원해. 네. 근데 그 운명도 내가 좀 노력을 해서 어떤 힘을 빌려서 좀 내가 뭐 도움을 요청을 해서 만나던. 그런데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그 원하는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여자들은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 연애를 할 때 뭐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채택을 해야 내가 좀 알아야 써먹고, 그쵸? 네.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할 게 많은데요. 그죠? 공부할 게 많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부들을 보면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좀 이렇게 서로 좀 그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 좀 끼리끼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구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고. 네. 또 저 사람은 날 뭐 마음에 들어한다는 내가 또. 네. 거부감 생기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그래요. 예. 그리고 근본적인 건. 내가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을 많이 봐서 네, 겪어서 맞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더 여자들한테 다가가기가 어떻게 보면 겁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안 좋은 상황 좀 겪으면 어때? 네. 겪어봐야 내가 그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치가 좀 올라가고 눈이 좀 생겨요. 볼 수 있는. 벌써 나이가 많은데. 나이 많아도. 아, 예. 인연이 생긴다면 네. 이제 와서 나를 뭐 이용한다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상처를 주면 얼마나 주겠어. 네. 그리고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상처받은 거 많은데 단단하실 거거든. 네. 속살은 야들야들해도 네. 그래도 그것도 겪고 네. 나가실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본인은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다니면서 네. 뭐, 내 일하는 데에서 만날 수 있는 운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모임을 나가던, 예, 예, 예. 아니면 어디에 소개를 받아서 하던, 내가 의뢰를 하던, 네, 네. 그렇게 해야 인연줄을 잡아야 내가 네. 운명의 대상을 만나지, 네. 그러지 않으면 힘들다. 결혼 정보회사에서 자꾸 문자가 오긴 해요. 한번 해보죠. 예, 그걸로 한번 연결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면, 네. 몇 번 만나다 보면, 네, 네. 내가 또 사람에 볼 수 있는 눈이 또, 시야가 또 달라져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좀 도움을 받아서, 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믿지 못하는 신뢰감을 먼저 이렇게 좀 지우셔야 돼. 네. 상처. 네. 이런 것도 좀 지우셔야, 네. 그래야 좀. 네. 수월하게 만날 수 있고 상대방도 이렇게 만나면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분이신데 네. 자꾸 내가 어떻게 보면 막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막는 거니까 만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좀 만들어라.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만나는데 나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사주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한번 결혼정보 업체에 네네. 의뢰를 한번 해보서 예. 만나보세요.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는. 올해 안 해요? 올해는 안 돼. 몇 번 만나보고, 그리고 거기도 추스려야 될 거 아니야, 본인한테 맞는 짝을. 네네. 올해 다 갔어, 4개월밖에 안 남았어. 예, 그렇죠. 다 갔어. 그러니까 급할 거 없어요. 만나시게 만나시는데, 네. 이렇게 운명의 대상을 만나려면 시간이
횟수가 네. 기회가 나한테 없는 거면 내가 자꾸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어, 그러셔야 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너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적고 왔어? 아파트 이번에 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 지역은 어디요? 여기 운정이거든요. 네. 운정하고 파주 경계에 있는 네네네. 네. 그거를 분양을 받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올해. 올해? 예. 지금 한 뭐 11월, 12월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어, 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네네. 예. 하고 있는 게 있어? 예. 그럼 그때 되면 들어갈 때가 있어? 들어가는 건 26년 전. 26년도에? 아, 분양 받아놓고. 네네. 네. 그거를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금전은 좀 모자라는데, 예. 하면은 26년도에는 좀 괜찮을지, 전매 같은 것도 하면서 이렇게. 아.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요? 네. 예, 예. 내년에 하세요. 올해는 내년에. 뭐가. 예. 다지는 것 같아. 네. 어, 그래서 내년이 내년에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안 그래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내년에 하죠. 예. 내년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제, 지금 올해 이제 거의 끝나가고, 하여튼, 저 말년은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말년에 오늘? 예. 혼자 있기 싫잖아. 예, 그렇죠. 그치? 그럼 지금부터 혼자 있지 또 않아야 되고. 네. 그러면은, 말년은 솔직히 이사주는 금전은 네. 뭐 어렵다, 뭐 고꾸라진다, 네. 이유는 없어요. 아, 예. 어, 이유는 없는데, 좀 혼자서 가야 하는 길이 네. 좀 멀어. 네. 그래 보이는 거지. 네. 그러다가 가는 도중에 내 인생의 짝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게 운이 또 네. 들어와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빨리 만나요. 짝은 또 만나질 것 같아. 아, 안 그래요? 만나질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아, 본인 예.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 업체 좀 의뢰를 하고 그래요. 내가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 네네네. 네, 네. 그래야 네, 경계를 좀 풀고 좀, 예, 그래야 좀 사람도 잘 만나실 네. 만나서 좀 편하게 가실 것 같아. 네네. 네. 외롭지는 않아요. 아,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저거 레슨이 저하고 맞아가지고 그냥 계속 좀 하고 싶은데 그냥 꾸준히 지금 있는 데서 하실 수 있어요. 네, 꾸준히. 어, 직업적인 문제도 그렇고 금전적인 문제는 본인한테. 네. 사람의 심한 배신감으로 실패로 잃지 않은 이상 본인 스스로 잃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네네. 네. 그것만 잘 하시면 네. 관리는 되실 거고 직업적인 문제도 성실하시기 때문에 네네. 잘 해나가실 것 같아. 네네. 어, 그거는 문제 없으실 것 같아. 네네. 혼자 계시니까 또 더 걱정되지? 네. 네. 맞아. 괜찮으실 거야. 네. 고맙습니다. 네. 됐어요? 네.